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오의 고등어쌤 이정민입니다. 자, 오늘 시간 쌤이 이제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을 위해서 캐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자, 제목은요. 고등학교 이건 알고 가자라고요.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에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의 지원을 전부 다 마무리했을 텐데요.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쌤의 애제자들이 될 친구들,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 전부 다, 모두 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시길 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응원을 드리고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 겨울방학 시기, 예비고일 시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 자, 열심히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대비할지,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시간부터 쌤과 함께 고등학교 이건 좀 알고 가자 1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스타트. 자, 첫 번째는 프리뷰입니다, 여러분들. 프리뷰 이제 미리 보기라는 뜻이죠. 쌤이 이제 강의나 또는 캐스트에서 오늘 할 이야기들 간략하게 여러분들 밑그림 그려서 보여주는 건데요. 자, 고등학교 이건 알고 가자 1탄으로 쌤이 뭘 준비했냐? 바로 고등학교 내신 영어 시험의 특징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중학교 때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내신 영어 시험을 치를 텐데, 과연 좀 무엇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가? 오케이? 자, 근데 특히 이런 친구 있잖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떠냐면은, 선생님,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어느 정도 본문을 열심히 잘 외워서 어느 정도 웬만한 점수를 잘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외워서 시험 대비하는 거 너무너무 자신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 특히나 집중해서 잘볼수 있도록. 알겠니?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바로 시험 범위가 많고 많다라고 쌤이 적어놨지.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쌤이 지금 하나 샘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위에는 뭐야? A 중학교의 하나의 시험 범위. 그다음에 밑에 있는 여러분들 A 고등학교의 시험 범위. 자, 한번 이두 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 여러분들 여기 요 A 중학교 여러분들 3학년 시험 범위를 쌤이 준비한 겁니다. 밑에 거는 1학년의 고등학교 시험 범위고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자, 일단 우리 뭐야, 고등학교 올라가 똑같이 이제 교과서는 배우는데요. 자, 중학교 때 보통 한 3과 정도의 시험 범위만 여러분들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따라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도 여러분들 별로 부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참 충실하게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얻은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난 과거 얘기. 그럼 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고등학교 여러분들 지금 딱 보니까, 자, 쌤이 써놓은 시험 범위가 많고 많다는 부분들 보이시죠? 자, 교과서 정도만 이제 한 2과 내외 정도. 그래서 보통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1학년 선배들, 1년 선배들, 현재 고1 학생들부터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이 돼서 그 교육 과정 여러분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비슷한 볼륨 정도의 책을요, 1년 동안 배웁니다. 그래서 한 8과 내외 정도가, 출판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8과 내외 정도 교과서를 1년 동안 쭉 배우다 보니까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총 4번의 시험이니까 보통 한번 시험 볼때 이렇게 2과 4개 정도 됐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크게 별로 부담되는 게 없는데, 자, 고개를 들고 봅시다. 여러분들 어디요? 바로 이 부교재란 부분들. 자, 고등학교, 대한민국에 아무래도 2,300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고 교과서만 가지고서 시험 보는 학교는 없습니다. 없고요. 자, 이제 이렇게 부교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부교재라는 것들 종류 보니까요. 자, 학교에서 채택한 시 중에 단어장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쌤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장, 또는요, 시험 때마다 이것만은 꼭 외워라라는 형태의 단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듣기 여러분들. 자, 우리 고등학교 시험에서 보면 듣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지금 세모 쳐놨죠? 세모 친건 뭐냐면 이런 거야. 중간고사 때는 안 들어가는데 기말고사 때는 들어가는 이런 경우 있다라는 거. 자, 듣기 시험 범위 들어가고요. 자, 다음 여기 별표. 잘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력평가 변형 문제라고 돼 있죠. 자, 이거 낯선 용어인데요. 자, 아마 고등학교 또 이제 다니고 있는 또는 뭐 졸업한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있는 친구라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은 지금 여러분들 낯선 용어죠. 한번더 이름 친해지게. 시작. 학력평가 변형 문제. 자, 요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얘도 시험 범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핸드아웃은 뭐야? 학교 담당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프린트 유인물이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범위가 늘어나는데, 자, 교과서 범위는 보통 40%에서 여러분들 거의 절반 정도를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교재 부분들이 거의 50에서 60%니까, 일단 드는 생각, 시험 범위가 쭉 늘어나는데, 교과서는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과서 플러스 나머지 부교재에 대한 부분까지 내가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벼락치기. 자, 아까 선생님이 서두 얘기했죠?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점수 나와서 이 벼락치기 전략을 고수하려는 친구들 벼락 맞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꾼다는 거. 오케이? 그럼 자, 이제 이렇게 시험 범위 늘어난다는 건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낯선 용어입니다. 이 학력평가 변형 문제잖아요. 선생님 이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할게요. 자, 먼저 이 학력평가 변형 문제라는 부분들, 학력평가의 정의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자, 학력평가.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라는 용어는 들어봤죠? 그래서 사람들, 요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줄여서 자, 학평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들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거. 됐냐? 그래서 용어 개념 정리하면 전국연합학력평가, 학평, 그다음에 모의고사 요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걸 지칭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연도 올라오시면요. 1년에 총 4차례입니다. 3월, 6월, 9월, 11월. 오케이? 그래서 자, 우리가 수능은 고3 때 보지만 1학년, 2학년 시기에도 이 수능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능과 동일한 형식으로 학년별, 시기별,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시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내년도 2019년에 치루어지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은요.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쌤이 홈페이지, 고등어 쌤 홈페이지 여러분들 쌤이 또 예쁘게 정리해놨으니까 쌤 홈페이지 여러분들 그 자료 다운받아서 하나 출력해두고 내년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고. 오케이? 그럼 자, 이제 학력평가 쌤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형 문제는 뭡니까?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학력평가 변형 문제, 다른 영역,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얘는 그렇지 않은데, 영어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변형 문제라는 건데요. 읽어볼게요. 자, 영어는요, 학력평가에 출제된 독해 문항을. 알겠니? 자, 우리 독해 18번부터 45번까지 있는데, 이 독해 문항을 동일하게. 알겠니? 또는요, 일부 단어나 표현들을 바꿔서 포인트, 다른 유형의 문항으로 출제하는 거. 됐니? 그래서, 자, 내가 학력평가 이제 모의고사를 쫙 봤는데, 원래는, 자, 내가 볼 때는 뭐, 어법 문제였는데, 우리 학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그 지문을 가지고 글에 제목을 묻거나, 아니면 또는 어떤 빈칸 추론 문제나, 또는 단락의 순서, ABC 배열. 그래서, 요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 유형이 바뀌어 출제된다는 거. 됐니? 그래서, 변형 문제. 바로 개념 뭐라고요? 학력평가 봤었던 그 지문의 문항이, 그 지문이 다른 유형으로 바뀌어서 출제가 되고, 나의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일단은 뭐야? 공부해야 될 부담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 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야? 튼튼한 내 실력을 쌓는 밑거름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들, 이 시험에 반영되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아니라 실력을 쌓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덧붙여가지고요. 자. 오늘 선생님들 간단하게 우리 시험 범위가 늘어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접하게 되는 용어인 놈들, 학력평가와 변형 문제 설명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방학 시기에 예비고를 내한테 필요한 공부들 해 나갈 텐데, 무엇보다 일단 학습 자세, 학습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더 강조할 거. 고등학교 오면 영어는 저 벼락치기 절대 통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무턱대고 막 외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겠지. 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이 달라지고 변형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손 놓고 아무것도 안할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그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한 개도 없어. 깔끔하게 해석이 잘 돼. 그리고 해석 능력, 일단 어휘력이 되고 또 문장 구조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법 구조 능력, 문장 능력 이런 것들에서 해석이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변형 문제 출제원이라는 거. 그럼 봐. 지문을 막 외워서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이고,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한 지문에 주제가 하나 있으니까 주제가 무엇이고 그 주제를 어떻게 쭉 전개하고 그다음에 독해 문제 출제 원리를 봤을 때 이 지문은 이런 유형으로 변형이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자, 거기에 대한 연습과 훈련. 이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변형 문제 출제 원리 여러분들 새로운 게 하나 보겠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독해 문제의 출제 원리겠지. 그래서 요 출제 원리를 학습하고 또 이제 자 내가 내년에 고1 되는 2019년 그때는 이제 문제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해서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 아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자 원래 문제는 이거고 이게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런 여러분들 기출문제의 훈련을 방학 동안에 탄탄하게 밀도 있게 꼼꼼하게 해둔다라고 하면은 자 내년 첫 중간고사 어렵지 않게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오늘 쌤과 함께 1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2탄 예고합니다. 2탄은요. 겨울방학 영어 학습 전략. 자, 이 겨울방학 시기에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방학은 더 이상 휴가의 개념이 아니죠. 자, 멋진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목들 할 게 많은데 그 중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간 투자해서 내 실력을 높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들 쌤이 영역별로 이것만큼은 꼭 해라 라는 영어 학습 보안으로 이제 2탄에서 만나겠습니다.